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의 상생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 아파트를 선정합니다. 관리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보장하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온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켠에 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면서 더 넓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업무로 피로해진 심신을 달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편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네, 제 공기가 탁해가지고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넓으니까 좋은 것 같아. 다 보이고 그러니까요.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부담보다 가족 같은 관리원들의 환경 개선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그 안 좋은 환경을 1층으로 올려서 진짜 휴게 시간만큼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해드리자 이게 제 취지와 목표였고. 2000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 해 동안 고생한 관리원들을 표창하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관리소 직원들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또 이분들이 또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또 그곳에 또 입주민인 것처럼 그 서로가 사실은 이제 좀 믿음과 이 배려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 세 곳을 착한 아파트로 선정했습니다. 단지 규모별로 그룹을 나눠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과 근무 환경, 인권 보호 등을 평가했습니다. 선정된 착한 아파트 단지는 노후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착한 아파트들을 찾아내서 널리 알림으로써 입주민들과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께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게 되고 이런 가족과 같이 지내는 이런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착한 아파트 선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